안녕하세요. 양달농장입니다. 저는 우리 노지 재배하는 고추밭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냉해로 인해서 고추가 키도 좀덜 크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우리 양달 아저씨 고추밭에 영양제 주는 과정 좀 보여드릴게요. 잠깐 함께 해주세요. 네. 네, 오늘은 고추밭에 영양제를 줘볼까 합니다. 네. 옛 고추가 냉해로 인해서 잘안 커서 그러게. 이제 영양제는 종류는 뿌리 밝은 재라 요게 뿌리 밝은 재입니다. 요거 토템 밝은업이라고 해서 요게 50말치용이에요. 1000리터. 뿌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건가요? 예, 뿌리를 빨리 내리게 활착제예요. 뿌리가 빨리 나오게끔 해주는 활착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플러스 아토닉이라 그래서 요건 생장 촉진제예요. 요거를 주면은 뿌리가 활착되면서 바로 키가 크기 시작을 해요. 생장점을 빨리 땡겨주는 영양제예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한 마리 25말치다. 그러니까 25 500리터. 500리터용이고요. 한 병에 예, 한 병이.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두 병을 탑니다. 1000리터이기 때문에. 아, 우리 요통요통 하나 한 통에. 1000리터짜리에 1000리터에. 요거는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요거는 약효라고 해서 요거는 그러니까 침투제라고 해요. 식물 뿌리나 잎을 통해서 빨리 흡수될 수 있는 되도록 도와주는 보조제예요, 이거는. 보조제. 예. 그래서 요거도 요게 한 병이 작지만은 500리터 용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1000리터에 두 병. 아, 그렇게. 예. 그래서 요거를 물을 타기 전에 먼저 요 약을 먼저 다 통에다가 투입을 하세요. 부시고 그런 다음에 물을 물을 봐. 조금 넣어가지고 혼용을 한 다음에 물을 많이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희석이 잘 되나 그래서 보다. 희석이 이제 물이 막 들어가면서 골고루 희석이 잘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고추가 그동안 많이 냉해 때문에 안 커서 걱정을 했었거든요. 사실 심어놓고. 근데 맞아요. 지금 상황 좀 한번 말씀 좀 해줘보세요. 이 정도 요번에 컸으니까 지금 상황은. 네, 그래서. 이 정도 컸는데 그동안에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이게 더 커야 되는데 사실 네. 아직 덜 컸어요. 글쎄 그래서 말이에요. 이제 날씨가 저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지금 영양제를 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보니까, 아, 꽃들이 다 지금 멍울이 맞춰 있네요. 예, 꽃들이 다 맺혀 있고 일부는 고추가 이제 조그맣게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쯤 확고 이제 키워놔야지만이 자수확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예, 영양제를 지금 주고 있어요. 아, 네,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고추 물 주는 기구가 전에 하던 거하고 좀 틀리네요. 아, 요거요. 어제 당신 모르게 내가 하나 살짝 구입을 해왔어요. 하여튼 기구 사는 데는 1등이요. 근데 어떻게 생긴 아, 거예요? 그전에 거는 이제 재활용 소독대를 재활용해서 무슨 그것도 거를 괜찮았어요. 잘라가지고 개조를 해서 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양제 손실도 많고 해놓으면 옷도 다 버리고 그랬어요, 사실. 엄청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약 빼가보니까 둘러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래 보니까 이게 좋은 게 있더라고요. 에? 그래서 뭐 가격을 보니까 뭐 그렇게 비싸지도. 비싸지도 않아요. 사실은 이게 2만 원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사놓으면 또 오래 이게 한번 쓰니까. 사놓으면 뭐 엄청 오래 써요. 사실은 1년에 한두 번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어떻게 그래서 나오나? 이제 요거로 그전 거는 손잡이가 없었어요. 왜 지금 손잡이까지 있어서 그냥 놓으면은 안 나가고 이렇게 당기면은 이렇게 영양제가 이렇게 골고루 잘 가죠. 아주 기가 나도 영양제 막히게. 맞네요, 나도. 예, 이거는 맞아도 괜찮아요. 조정을 만든 횟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풀리고 예, 아주 많이 나가죠. 네. 아주 써보니까 사위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알았어요, 잘했어요. 아유. 그래서 앞으로는 잔소리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양제 주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영양제 주는 방법은
옆면십이 해는 방법과 저같이 이렇게 관주를 해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다소 시간은 걸리고 힘은 들더라도 예. 예, 관주 해는 방법을 택하고 있어요. 한 포기 한 포기 예, 한 이렇게 포기 한 포기다가 찔러서. 이렇게 고추 대에서 네네. 예, 한 5cm 정도 네. 예, 고추를 향해서 찌르면은 네. 거의 고추 뿌리에 거의 다가가요, 이게. 예, 그럼 거기다 이제 3초 정도 이렇게 쏴주고 빼면은 물이 적당히 들어갑니다. 예, 그게 교육 가서 들어도 그랬고 제가 실질적으로 예, 해봐도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영양제 손실도 예, 없고, 영양제 손실도 없고 아주 효과가 좋아요. 이제 또 바로. 예. 왜 이제 옆면십이 해는 분들은 네. 수도꺼기를 쥐고서 이렇게 위에다가 해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효율성이 떨어지고요. 뿌리에 직접 주기 때문에 아주 효과가 빠릅니다, 이게. 예? 그래서 모든 작물에는 생육이 더딜 때는 이렇게 관주를 해는 방법이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농사 지면서 이렇게 터득한 거예요, 사실. 사실은 뭐 이건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제가 이제 이 방법 저 방법 많이 해봤어요. 그러게. 저도 이제 농사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오늘은 영양제 주는 방법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어요. 시일이 늦어지면 안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식으로 한번 접으시고, 오늘도 여러분 양달 농장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